사진 제공 쉐보레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쉐보레가 더욱 개성 넘치는 스타일과 강화된 상품성으로 재탄생한 2021년형 더 뉴스파크를 출시하고 오늘부터 사전 계약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1년형 스파크는 트림별 안전사양과 편의사양을 보강해 상품성을 높이면서도 가격을 기존과 동일하게 책정해 제품 경쟁력을 높였으며 블랙과 레드의 조합으로 스포티한 감성을 강조한 스페셜 에디션 레드픽을 새롭게 도입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스파크 레드픽 에디션은 블랙 보타이 엠블럼과 블랙 그립 서라운드는 물론 아웃사이드 미러에도 블랙 컬러를 적용해 차별화된 디테일을 더했으며 16인치 알로이 휠과 레터링에는 강렬한 레드 라인 포인트를 적용해 엣지 있는 외관 디자인을 선보인다. 스티어링 휠 블랙 보타이, 투톤 플로어 매트 등을 인테리어 포인트로 추가해 레드픽만의 특별한 스타일을 완성했다. 사진 제공 쉐보레 외장 컬러는 원더랜드 블루, 선셋 오렌지 등 트렌디한 두 가지 신규 색상을 더해 총 10종의 다양한 컬러로 업데이트 됐다. 특히 원더랜드 블루의 경우 화려하고 독특한 색감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의 이브자 블루와 동일한 계열의 산뜻한 컬러로 경차만의 작고 발랄한 느낌을 한층 강조한다. 이 밖에 2021년형 더 뉴스파크는 LED 룸램프를 새롭게 적용해 한층 밝고 선명한 실내 시인성을 확보했다. 기존 1열에만 적용됐던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을 2열까지 확대 적용해 운전자가 손쉽게 뒷좌석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배려했다. 한편 경차 유일의 한국 신차 안전도 평가 KNCAP 1등급을 획득한 바 있는 스파크는 2021년형 모델에서도 차급을 뛰어넘는 탁월한 안전성을 자랑한다.